자, 레디 씨. 아직 누르지 않았네. 여러분들 뭐 먹고 싶죠? 네. 어, 내 DC 카드 줄 테니까 마음대로 긁어. 예. 레디 씨. 어? 치킨. 자,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는 거 쓰는 거죠, 레디 씨. 아낌없이 주다. 아낌없이 주다. 낭비하다라고 쓰고요. 낭비하다.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이가 있네요. 호사스러워. 우리 했죠? 어, 딜럭스에서. 어, 호사스러워. 어, 레비 씨는 이런 의미인데, 레비 씨의, 어, 18이 붙었네, 그치? 그래서, 어, 얘는, 어, 슬레이브에서 나온 거죠? 슬레이브, 노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슬래비시 하면은 노예 근성의, 노예의, 비굴한 하면은 시발, 서바일, 그죠? 서빌이라고 읽어도 되고 서바일이라고 읽어도 돼요. 어. 그리고 비굴한 하면은 앞에서는 잭 소리도 못하는 압제, 그쵸? 앞에서는 잭 소리도 못하면서 뒤에서 시발시발 하는 거, 그치? 시발시발 하는 거. 그래서 압잭은 어, 비굴한, 비열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 지나가는데 차에 참새가 잭 하고 앞에서 깔려주겠어. 아. 앞에 잭. 어, 그거 보면 비참하죠? 비참한이라는 의미도 있죠. 어, 뉘앙스 레비시 프라디건하고 프라퓨즈하고 한번 뉘앙스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어, 요거는 여기 써있네. 스플러지, 스플러지, 스, 스, 수도꼭지를 풀어, 풀어, 풀렀지. 그럼 돈이 칼칼 쏟아지죠? 돈을 물쓰듯, 그렇게 쓰는 때 쓰는 거죠. 요거는, 어, 스를, 수도꼭지, 풀러지를 풀렀다. 수도꼭지 풀렀다. 요렇게 외우라고 써놓은 거예요. 습관 더, 더 쓰는 습관이라는 얘기죠. 돈을 더 쓰는 습관. 어,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넘기니까, 우와! 웨이스트. 그치? 웨이스트. 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술잔치가 또 나왔네. 우리 수, 어, 술잔치 한 번 더 해볼까? 자, 생각나는 거. 꽈라. 꽈라 말고, 단어로. 있네? 자, 술잔치 여기 다 있네요, 그죠? 술을 뿌려라, 스프리. 그죠? 술을 뿌리는 느낌이죠? 어, 그래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몸이 빛을 똑바라져, 아니면 굽어져. 구부러지다가 밴드죠? 그래서 밴더, 그지? 밴드가 굽히다, 그치? 구부리다, 숙이다, 이런 뜻이잖아. 밴더가 됩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술 마시러 우리 집에 오지? 어디 갈라고? 갈라. 김연아 선수가 갈라쇼 하는 거 술 먹고 빙빙 도는 거죠, 그죠? 야, 우리 집에 오지? 술 마시러 오지? 싫어. 너희 집에 안주가 없어. 왜 안주가 없어? 내 발이 안주지, 내 발이. 내 발이 문어 말. 씻고 뜯고 즐기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랩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이로 뜯고 잇몸으로 뜯고 아이 눈으로 즐기고 어, 즐기다죠. 그래서 어, 랩을 인 ing 같은 말이 어디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랩을 인 ing는 그래서 즐기다라는 거. 그래서 어, 레벌리 하면은 얘가 이제 술잔치가 되는 거야. 흥청망청이죠. 그래서 내 발이 안주다. 문어발, 내 발은 문어발. 저, 뜯고 즐기고 내 발이 즐기다. 요거 하면은 뭐 레이블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레이블 무슨 뜻? 야, 이거 내 이불이야 하고 확 가져갔어. 그럼 이불이 나를 어떻게? 얼매이죠. 그죠? 얼매이죠. 문제가 얼매이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매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
원래는 얼매게 하다죠. 얼매게 하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레이벌이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잡하게 하다 이 동의어 레이블 어 완전하게 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얽혀있는 걸 바깥쪽으로 푼다면 해결되겠죠. 얽힌 걸 풀어내면 그래서 레이블 아웃이죠. 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동의어를 더 써보자. 그럼 복잡하게 하다가 탱글이나 인탱글, 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쵸? 탱글, 인탱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하다고. 해결하다 하면은 디스인탱글, 언탱글, 그리고 생각나는 거 있나? 중요한데 언레이블. 다 생각나죠? 언레이블하고 레이블하고 동의어네요. 참 신기한 단어죠. 또 술잔치 하면 또 하나가 생각나야 돼요. 카 마시라우 살리고 살리고. 그래서 얘는 어떤 단어랑 비교하라 그랬죠? 셀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셀 셀 파는 거네요. 그죠? 우리 선생님 회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어요. 그럼 뭐 먹어? 회전초밥. 그렇지. 그럼 어디 가야 돼? 회전초밥집 가죠? 그게 싸니까. 그치? 그래서 회전초 거기 가면은 초밥을 팔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회전초밥이 아니라 목마죠. 회전목마. 메리고우라운드. 메리 고 라운드. 두 개도 비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얘 살리고 살리고 생각한 술 먹으면 막 살리고 그러자는 노래하면서 살리고 살리고 한 박자 쉬고 한 노래 부르죠. 노래 좀 불러주고 그래야지. 뭐 하는지 알죠? 자 하나 더. 우리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빈지 있죠. 빈지. B-I-N-G-E 쥐새끼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술잔을 다 비웠어. 그럼 빈지가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 그러면 빈이 뭡니까? 쓰레기통. 그치? 뚜껑 달린 통. 뭐 이런 것들을 빈이라고 하지. 그거 열고 가서 쥐새끼가 다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또 뱀핏도 있네. 여기 뱀핏.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는 일 안 해요. 그냥 방에 톡 박혀서 술만 먹어요. 오케이. 술잔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맞췄냐 하면 이제 낭비하다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낭비하다를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수고 좀 나갈게.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